전 차를 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이 차를 제가 구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운전을 할 때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저 이번에는 메이저 헤드램프는 아니지만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3 시리즈보다 비싸지만 메이저 헤드램프가 안 들어갔다는 거. 올바른 드라이브를 위한 약속. 이 조명 길이는 3 시리즈랑 약간 다른 느낌? 조금 모르겠어요. 앞으로 BMW가 이런 길이를 쓸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길을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센서가 여기 달려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뚫려있고 에서 시그니처 컬러라고 할 수 있는 무광 블랙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그래퍼 박수현입니다. 뚫려 있는 것 같은데 구멍이 되게 작아서 가장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안전벨트를 내려놨고요. 안전벨트는 LCD가 지코가 거의 10년 만에 풀체인지 되는 건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트렁크는 전동은 아닌데 마음에 들어. 약간 리어 램프가 날렵하면서 이쪽 뒤쪽 부분이 되게 날카로워요. 제가 잘못 만졌다가 휠 것 같은 느낌? 이쪽이 되게 예리하게 날카롭게 되어있고 트렁크가 충분히 넓어요. 박스턴보다 넓어요. 박스턴은 전면에 있는 앞 트렁크가 좀 긴데 뒤도 약간 넓게 되었지만 박스턴보다 좀 더 넓게 만들어져 있고요. 밑에 열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아 여기 트렁크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닫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점식 브레이크는 S드라이브 이후에는 이쪽에 안내등이 되어 있고요. 듀얼 머플러가 그 다음에 이쪽에도 수동 리플렉터가 이쪽으로 달려있는데 이쪽은 막혀있어요. 그 다음에 스포일러를 단 것처럼 후면이 이렇게 올라와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사실 지포가 이번에 출시하면서 하드탑에서 소프트탑으로 변경되면서 사람들이 좀 우려 아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드탑보다는 소프트탑이 좀 더 날렵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그냥 지금 세대 나오는 BMW 실내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아쉽지만 크리스탈 기어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쪽에 하이그로시 처리된 건 없고 무광 플라스틱으로 전부 다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무선 충전기가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3시리즈는 원래 이쪽에 있었죠. 그리고 컵홀더가 일로 오고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원래는 핸드폰도 놓을 공간이 없었지만 좀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이쪽 트렁크에 조그만 수납 공간이 있고 고급스러우면 약간 떨어지지만 있을 건 다 있는
그리고 핸들이 개인적으로 이게 M패키지 핸들인데 이쁘진 않아요. 약간 좀 뭉툭하게 생겨가지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닌데 핸들 감은, 파지 감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터치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거 다 괜찮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컵홀더가 두 개가 L로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옵션으로도 이 크리스탈 기어봉을 선택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쪽에 루프를 열고 달 수 있는 게 이쪽에 있고, 다음에 프레임리스 룸미러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BMW G4였습니다.